머물러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머물러 있다. 멈춰 있다. 아니, 어디서 지체되고 있다. 그런 의미. 돈좌. 자꾸 요원질하네. 엥? 북조씨 없어. 다시 돌아왔어? 参上いたします。どうぞ次なる牌を進めております。お命じください。わかり申した。いつ牌を命令をまず、この命ずるままに。お命じください。いかに使え差し上げましょうか。 우리 논지 알겠습니다. 논안지면은 그 식량 때문에 문제 생길 것 같다. 아, 지금 식량 생산할 그런 시설 지을 돈도 없는데 지금 너무 좀 날 쪼시는 거 아닌가. 좀 겁. AI가 좀 원망스럽긴 한데. 参上牌を次どうぞお命じください。 전 다섯 턴이나 걸리냐?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우네요, 그죠? 요원질하는 거 보이시죠? 저기. Consider this our offer, and do so with all your undoubted wisdom. 싫어 이 새끼야. 내가 왜? 표현이 좀 이상인데 방금. 이 고승려는 정토 진종에 대한 믿음의 실천을 광신적으로 알렸으며 널리 알렸으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 예, 광신적으로라 그러길래 좀 이상해서 재조명해봤습니다. 자, 코즈케. 이 남쪽으로, 그쵸, 자기들끼리 싸우는 놈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저거를 이겨야 될 텐데.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거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북조씨가 아무래도 질 것 같죠? 그죠? Speak your insolence, then I will reply. 돈이나 좀 주자, 야. 돈은 안 줄래?
그거 해줍니다. 그 평화협정 해주고. 자, 첫 넘김. 호주캐 여긴 아시나 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자, 시모스케 점령했습니다. 이카니오스카타이헨케사라니오치카라조에사세테크다오토케노미치오메지크다스스미마스 1900원쯤 들어오네. 이번 스모 올려줍시다. 스모 물량 공세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너무 돈이 없어요. 기본 부대는 뭐 쪽수가 많긴 하지만 자 북조씨가 결국 망했네요. 그거는 그 아시나인가? 쟤들 주력 부대가 무사시에 있다는 말이겠지? 그쵸 여기 있죠? 오치카라오 오카시되기마스. 아 참 골치 아프네 새끼들. 저걸 우리가 한번 깨야 돼. 작사를 내야 돼. 아주 개작사를 내야 되지. 반란 일으켰고요. 일단 얘들이 올라오려 그러면 한두 턴 걸릴 테니까 얘들은 시모스케드라고. 건물 지을 돈이 없다 야. 이 새끼들도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겠고. 자, 턴 넘길게요. 아마도 우리가 작살 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토탈을 하면서 몇 년 토탈이 몇 년 몇 년이나 했는데. 얘네 일로 왔구나. 히타치가 수도구나. 하이찬 그런 게 종교적인 것 때문에 마음대로 기동을 내가 할 수가 없네.
코즈케 병력 빼면은 또 여기가 여기는 면세함 되는구나. 면세하면 적자네요. 시모스케는 역 빼면은 또 아마 그거 될 겁니다. 군대를 빼면 네. 적자가 나겠죠. 적당히 줄을 잘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전씨가 뒤통수를 치네요. 무전씨에 반란 터졌네? 저 내가 일으킨 거 아닌데? 저 반란 내가 일으킨 거 아닌데 그냥 승려를 보내놓으니까 개종돼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반란이 일어난 것 같아. 재밌네요. 이렇게 하면 적자 폭이 또 크잖아요, 그죠? 무사시가. 적자네요. 적자네. 그리고 다음 턴 파선이네. Speak plain. I have. 아니 아직 안 망했습니다. What do you want? Speak your insolence. 이만큼은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잘 나가는 게 아니었구나. 아직은 안 망했습니다. 얘 나 좀 담선 반란이잖아, 그죠? 자, 이러면은 그게 아니고 그 파산이 아니고요. 아, 이런 전투라면 의미가 없다. 전투는 의미가 없다. 아, 신화도 사실 저 주력을 부수면 아마 그한테 휴전 걸어올 겁니다. 그나마 주력을 부수기까지가 힘들겠죠.
애들을 뒤통수에 남겨놓고 이제 닫게 날 잡겠다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번엔 진짜 적자네. 야, 저거는 자체 방어 병력에다 쳐버렸다. 불안해요 참. 아이 족같은 새끼들. 신농으로네. 저도 사실 별로 좋은 게 아닌데. 휴전하라 그러니까 휴전해 주네. 누구한테 뒤통수 맞았나? 다행입니다. 휴전했습니다. 혹시나 세봤는데. 코즈키는 면세하고 시모사도 면세하고. 아 신하 아직도 남아있나? 군대가 남아있는가 보죠 그죠? 아 거점이 여기 있구나. 휴전할 수는 없다고 그러시니까 내가 어쩌겠습니까? 이거 진짜 괴멸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싸울 생각인 거죠? 아니면은 불러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뭐 경우의 수는 많으니까 불러와가지고 어떻게든 저걸 각개격파 해야 되는데 각개격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죠?
뭐 이렇게 했다고 치고. 좋네. 자, 히타치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나도 괴멸시켰죠, 그죠? 어? 야, 근데 아직까지 안 하네? 저 새끼 생각보다 뚝심이 있네요. 생각보다. 일단 괴멸시키긴 괴멸시켰어요. 뭔데? 닌자? 일단은 다케다하고는 문제 없잖아, 그죠? 일단은 문제가 없지. 불안합니다, 그죠? 불안한데 월 수입이 3,500이네 나쁘지 않네. 몇 턴 넘기고. 응? 아니! 사토리 새끼들이 공격해왔습니다. 이 새끼 그거네. 그 처음에 있는 처음에 주어지는 그 대명이네요. 되게 오랜만에 뭔가 상호작용을 하네요. 월전에서는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세 면으로 배치했네요. 공조폭격. 배치 참 X같이 했네.
왜 창벽이 안 써지지? 그 쟤들은 사무라입니다. 이쪽으로 왔구나. 여기 이쪽이 많은데 왜 내가 저쪽에다 병력을 집중해놨을까? 않나요? 이거 지겠는데? 이거 지겠다 야. 다시 로드 해볼까? 왜 졌을까요? 내가 배치를 멍청하게 했나? 내가 배치를 너무 멍청하게 했나? 다시 해보죠. 양파 양파 뭐 제일 좋은 해결은 외교적 해결이니까. What do you want? Speak if you value your tongue. 별로 해결하고 싶진 않은 모양입니다. 네,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는데. 싸워야겠네, 어쩔 수 없지. 강 같은 거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강도 없고.
이번엔 배치를 이쪽에 몰아서 오네요. 상대하기가 훨씬 편하겠습니다. 요부대를 백도어로 보내줍시다.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지만 얘들 아마 장군 부대가 밖에 있다고 뒤 나온 놈들 같은데. 우로가 뭐 저렇게 많이 끌렸냐? 얘들은 또 장군이라 가지고 매복도 못나 매복도 안 되나 보네요. 백도가 백도의 기능을 좀 해야 되는데. 글쎄요. 2렙부터인가? 2렙부터 바로 효과 있을 거예요. 증축 자체는. 조금이라도 아마 뭔가 효과 있을걸? 엄청 빨리 움직이네.
헐. 이 괜히 백도어 보냈다 죽는 거 아니야? This is a black day. Our general has fallen, my lord. 백도어 기능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 모르겠다 난 씨발. 자, 아무튼 모르겠다. This is a black day. 잠깐 둘 다 죽었네. 전투는 이기겠는데. 되게 자랑스럽네요. 왜이러지? 왜이렇게 전투주의가 좀 그렇지? 지난 가문에서는 이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난이도가 되게 높아진 느낌이야. 다른 가문 전투는 이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았거든. My lord, a glorious victory will soon be yours. 왜 이럴까요? 조경 능력이 낮다 그러던데 그것 때문인가? 미안, 다시 합시다. 이거 내가 그 장군을 저렇게 둘이나 죽이면 안 되는 전투인데. 멍청하게 내가 지휘해서 죽어버렸다. 이게 지금쯤 되면은요, 사실 지금쯤 되면은 다른 게임에서는, 다른 게임 같으면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리 잡아야 되는 시점인데 뭔가 자리가 안 잡히는 느낌이에요. 아직까지도 계속 뒤통수에 시달리고 있고. 그렇다고 또 군대 뽑을 돈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AI가 할 때는 일본을 전부 다 삼킬 정도로 막 커지던 일양종이었는데 사람이 하면은 상당히 어렵네요. 이게 아마도 그 치안 하고 AI가 받는 치안 보너스하고 그 재정 보너스가 크지 않겠나 싶은데 썩 본다는 마음에 들진 않아요. 물량이 좋다고 해서 특별하게 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아이고, 또 이렇게 족같이 진영을 짜셨구나. 아무튼 저는 별로입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입니다. 이게 뭔데? 야리 사무라이, 야리 사무라이. 사실 쟤들이 성에서 이렇게 쏘면 되게 많이 죽는 것 같은데 저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죽진 않습니다. 그냥 체감상 많이 죽는 것처럼 보이는 것밖에 안 돼요.
오히려 성 밖에서 쏘는 쟤들이 훨씬 더 이제 우리 아군을 많이 죽이는 것 같아요. 체감상 그래요. 성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 밖에서 쏘는 놈이 우리 안에 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쏘는 것 같아요. General is in grave danger, my lord.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 내가 지혜를 멍청해서 그런가? 승병이 갈 때까지 잘 버텨줬습니다. 되게 교환비가 우리가 압도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지 않아요? 전혀 막 성에서 싸운다는 이점을 난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체감상 그런가? 어? 정기자님 안녕하세요. 끝났다 그러니까 들어왔네. 이겼나? My lord, a glorious victory will soon be yours. 이제 이겼군요. 왜 이렇게 어렵지?
내기 어려울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제가 지휘력이 높아서 그런가? 뭐가 문제지? 대체? 어? 이 뭐야? 남신동이 왜 먹혔어 쟤들한테?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Speak if you value your tongue. 자, 아무튼 요렇게 제안해 주고 그럼 뭐 평화 협정 맺었습니다. 이게 아시나가 이까지 와 있는 건데 아시나군 사실 지금 휴전했으면 좋겠어요. Speak if you must, but speak carefully if you value your tongue. 전선이 지금 너무 넓어요. 이렇게 유전했습니다. 흠마가 컸네. 이제는 다케다를 노리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때인데 아, 이게 참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네. 와가 카타나와 토노노 모노. 아, 정말 쉽지 않네. 그 어떻게 해야 될까? 사토미 멸망시켰습니다.
바톤 넘기고요. 하하, 참 쉽지 않구만. 참 쉽지가 않아. 아이, 정말 사람 개빡치게 만드네. 하나 해결하면 하나가 뒤통수를 치고, 다른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한 새끼가 뒤통수를 치고, 이거 어쩌라는 건지. 여러분, 지금 보는 분 계세요? 있어요. 아, 정말. 여긴 또 이 코가 없어. 정말 사람을 빡치게 만드는군요. 지금 무전시하고 이 싸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국경에서 대기하고 있다 곧장 조져야 되는데. 아이, 정말. 지금 그리고 남신동이 뚫렸단 말이야. 여기 들어와 있는 새끼 지금 핫토리란 말이지. 혼마. 혼마는 어디냐면은 여기 섬에 있는 새끼들. 좌도도라는 섬인데 저기가 자, 머루에서 반란 터뜨렸습니다. 지금 무전시 한 부대가 코즈케로 오고 있죠. 그죠? 일단 코즈케를 보내줍시다. 저 한 부대는 꼬라지 보니까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될 놈들 것 같다. 그래도 돈이 좀 쌓이는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좀 나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쌓인다는 그래. 정확히는 쌓인 느낌은 아니고 조금 해볼 만한 느낌이 나네요. 탄넘김. 자, 제 예상대로 네, 저희 멈췄죠. 자, 월후를 반란군으로 우리가 먹었습니다. 배우 공작할 땐 좋네. 배우 공작할 때 빼고 다 안 좋지만.
이건 또 뭐야? 저건 또 뭐야? 자, 한 부대 처리했고요. 그럼 일단 급한 게 당연히 이쪽이라서. 다케다, 다케다. 혹시나 할까 싶었는데 안 하네요. 산조이다시마시타. 이츠데모 타다카에마스. 도조 고메이레오. 고메이레오 마치 모시아게마스. 자, 조정 취소해주고. 이거 고쳐지면은 4올 나가죠. 4올 나가고 그러면 6 남고 마이너스 6 남고. 아, 정말 이거 독촉 같네. 오전 씨가 시모스케를 안 먹었네. 그죠? 안 먹었어. 한 시간 됐네요. 그리고 금천 씨가 망했답니다. 오메이레데쇼카. 오메이지ください。どうぞご命令。どうぞご命令を。いざ進軍じゃお使いします。遅れぬように。お使いします。今いざ進軍じゃ。저 새끼 조져야 될 텐데. 그럼 이러면은 이제. 그럼 2 남잖아, 그지? 2 남고 요 두 부대는 다가 되는 거네, 그지? 이동은 끝났다. 오메이레でしょうか? 오메이레를 마치 모시아게마스. 뭐 지금 시간 좀 있을 때 그 가능한 곳들에다가
농장도 좀 올리고 지금 돈의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그죠? 시모스케 먹어라. 그래. 자, 다케다 그 아마 저거 주력이지 싶은데 주력 먹었습니다. 얘들은 무사시로 오나요? 아, 이제 더러운 새끼 저거 그냥 포위했어. 그냥 포위했다니까. 그냥 포위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아이가 게임을 창의적으로 하는군요. 대가리야. 아. 공격이었으면 우리가 이겼을 겁니다. 방어군이 있으니까. 근데 이 새끼들이 포위하셨네. 개종 안 당하게 불러올 순 없을까요? 개종 당하면 좀 지금 그 에치고가 좀 많이 좀 곤란해지는데 개종 어떻게 안 당하게 할 순 없나? 개종을 안 당했네요. 예. 아까는 개종을 당해가지고 영상 끊겠습니다, 여러분.